운동 자체보다는 레포츠의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현대인의 스포츠. 여가 상용을 위해 즐기고 어울리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인기 스포츠, 테니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경기를 통해 순발력, 민첩성뿐 아니라 빠른 판단력을 기를 수 있으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도움이 되는 테니스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테니스 경기장은 단식, 복식 경기를 모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징인데 코트의 길이는 23.77m, 폭은 단식의 경우 8.23m, 복식은 10.97m이며 네트에서 서비스 라인까지의 길이는 6.4m이다. 모든 라인은 같은 색으로 그리며 베이스 라인의 폭은 10cm 이하로 그 밖에 모든 라인은 폭 2.5cm에서 5cm로 해야 한다. 네트는 볼이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의 좁은 그물이어야 하며 두 개의 포스트 사이의 공간을 완전히 메우도록 쳐야 한다. 네트 양쪽 지주의 높이는 1.07m, 중앙의 높이는 0.914m로 양끝이 높고 중앙 부분이 낮게 설치되어야 하며 중앙 지점에서 너비 5cm 이하의 흰색 스트랩으로 팽팽하게 밑으로 당겨서 매야 한다. 윤용일. 대한민국 테니스를 대표했던 그가 이제 생활체육 전도사가 되어 기초부터 고급 기술에 이르기까지 테니스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자, 이제부터 테니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볼 텐데요. 하기 전에 우선요, 테니스 하면 꼭 알아야 할 규칙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테니스는 기본적으로 포인트, 게임, 세트, 매치 4단계로 나눠지고요. 네 포인트를 먼저 선취하면 한 게임을 따게 됩니다. 한 네. 포인트를 따면 15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30, 40, 그 다음에 이제 게임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한 게임을 선취해서 총 6게임을 선취하면 한 세트를 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탈 3세트를 먼저 따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게임입니다. 6대6이 되면 타이브렉이라고 해가지고 7포인트를 먼저 선취하는 사람이 한 세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5대5가 되면 또 듀스라고 해가지고 두 게임을 먼저 따야 한 세트를 가져갈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경기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타이브렉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6대6이 되면 7포인트를 먼저 선취하는 사람이 한 세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또 제가 듣기로는 남자와 여자와 또 이게 좀 잠깐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일반적으로 큰 시합을 가면 남자는 5세트 경기를 해서 3세트를 먼저 선취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고 여자 시합은 3세트, 2세트를 먼저 선취하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서비스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게임의 첫 서비스는 우측에서 시작하고 우측, 좌측의 순으로 번갈아 실시한다. 경기 코트, 즉 사이드는 홀수 게임이 끝날 때마다 교체하게 된다. 테니스 경기는 크게 단식과 복식 경기로 구분되는데 복식 경기에서는 코트의 크기, 서비스와 리시브의 순서 외에는 단식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다. 각 세트가 시작할 때 서브할 조는 어느 파트너가 먼저 서브할 것인가를 정하고 상대 조도 먼저 서브할 파트너를 정한다. 리시브의 순서도 마찬가지로 정하게 되는데 서브와 리시브의 순서는 세트가 끝날 때까지 지켜져야 한다. 테니스는요, 뭐니뭐니를 라켓 운동이잖아요. 네. 이 체 하나를 이렇게 딱 하는 운동인데요. 이것도 또 좋은 거를 골라야지 또 폼도 멋지게 나고 또 잘 칠 것 같아요. 네. 어떤 라켓을 좀 선택을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일반적으로 그 선수들이 쓰는 라켓이랑 그 동호인들이 쓰는 라켓이랑 좀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수들은 굉장히 무거운 라켓을 많이 써요. 제가 지금 여기 납을 제가 붙였는데요. 저희는 이 납을 붙여서 한 20g 이상 정도 무게를 더 나가게 만들거든요. 네, 잠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와, 정말 보니까요. 제 라켓에는 이렇게 납이 없는데 우리 코치님 라켓에는 납이 있네요. 예. 이렇게 하면 뭐 달라진가요? 뭔가 예, 좀 더 파워가 많이 생기죠.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동호인들한테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가벼운 라켓이 좋습니다. 가볍고 사이즈가 큰 라켓. 개인적으로 권하고 싶고요. 그런 라켓이 무게가 한 280 정도 나가는 게 시중에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동호인들은 그런 걸 쓰시는 게 좋고 저희 선수들은 워낙 무거운 걸 써야 되기 때문에 납도 붙이고 그다음에 스트링도 굉장히 세게 맵니다. 보통 63에서 67파운드 정도로 매는데요. 그 일반적인 아마추어나 동호인들은 파운드가 너무 세면
또 공이 더 오히려 안 나갑니다. 그래서 파운드도 한 55파운드에서 57파운드 정도. 네, 그립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립도 이게 지금 저희가 위에 지금 붕대를 감은 거거든요. 감았어요, 지금? 예, 네. 예, 그냥 그립을 쓰면 굉장히 미끄러워요. 땀도 많이 나고. 근데 이 그립을 감아주면 굉장히 착용감도 좋고 네. 또 덜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항상 그립을 이렇게 새로 메고 시합을 하죠. 일반적으로 라켓은 손잡이 그립 부분과 둥근 탭, 즉 헤드와 여기에 단단한 그물 모양의 겉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켓의 무게와 헤드의 크기, 그리고 스트링을 고려해 자신에게 적합한 라켓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 테니스의 카리스마, 주원홍 감독. 이형태, 전미라, 윤용일, 조윤정 등 대한민국 테니스 스타들의 지도자로 명성을 떨친 주원홍 감독이 이제 테니스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줄 고민 해결사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와, 너무 잘 치죠, 감독님. 네. 근데 표정이 아니신 거예요. 어쨌든 그 테니스는 쉬운 운동은 아니고요. 예. 어쨌든 테니스를 잘 치기 위해서는 네. 기본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립입니다. 그립은 라켓을 쥐는 법인데 라켓을 쥐는 법에는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와. 여러분들이 동호인들이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손쉽게 배울 수 있는 그립을 이스턴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턴 그립부터 배워보도록 하죠. 쉐이크 그립이라고도 하는데 악수하는 그런 악수할 때처럼 잡는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수를 한번처럼 해보시죠. 예. 이게 편하게 잡는 그립인데요. 라켓을 지면에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놓고 이제 라켓면에 손바닥을 댄 다음에 가볍게 그립 쪽으로 가져와서 편안하게 악수하듯이 라켓과 악수하듯이 쥐는 그립을 이스턴 그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씩 그 사람마다 손의 모양이나 개인에 따라서 편한 그립이 있는데 좌우로 조금씩 이렇게 바꿔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라켓을 잡은 다음에 중요한 것은 라켓이 맞는 면 반대쪽에 그립이 있는데 이 가장 넓은 부분인데 여기에 손바닥이 편안하게 이렇게 그 맞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라켓이 공이 맞을 때 임팩트 할 때 그 손바닥이 충분히 지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쥐는 그립을 이스턴 그립이라고 하죠. 세이크 핸드 그립으로도 불리는 이스턴 그립은 라켓 면을 지면과 수직이 되게 세운 후 그립을 악수하듯이 쥐는 방법이다. 라켓 면과 손바닥이 평행이 되어야 하며 약간의 그립 변화로 다양한 구질의 볼을 칠 수 있어 초보자들에게 적당한 그립이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스턴 그립의 장점은 손목을 이용하기 쉬우며 플랫이나 드라이브를 치기 쉽고 치려가는 타구에 따라 적절하게 그립을 바꾸어 잡아야 한다. 하지만 허리 높이 이상의 볼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 이스턴 그립은 어떤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동호인들이 처음 배울 때 시작을 많이 하고요. 최근에 선수들은 이제 웨스턴 그립이라고 해서 과도한 톱스핀을 사용하거나 강한 파워를 내기 위해서 그런 그립을 사용하는데 동호인들에게는 그게 좋은 그립은 아니에요. 이제 만약에 고수가 돼서 또 힘이 있고 근력이 있는 그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웨스턴 그립으로 좀 바꿔도 되는데 처음 배우신 특히 여자분들은 이런 이스턴 그립으로 시작을 해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웨스턴 그립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지면에 라켓을 이렇게 수평으로 대놓고 그대로 손이 와서 이제 이렇게 잡는 그립인데요. 이것은 이제 라켓면을 우리가 두텁게 잡는다고 말을 하는데 공이 맞는 면이 두껍다. 그 표현은 이제 그 손바닥에서 공을 탑스핀하기 좋은 그런 그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미국의 하드코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립인데 바운드가 큰 그러니까 공이 높은 공을 칠 때 또는 톱스핀 많이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죠. 웨스턴 그립은 라켓을 지면에 놓고 물건을 집듯이 편하게 잡는 방법으로 이스턴 그립에서 시계 방향으로 더 돌려 잡아준다. 탑스핀을 치기 쉽고 높은 볼 처리에 용이하며 다양한 구질의 볼에 같은 그립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강한 볼도 탑스핀 로브나 앵글 샷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리치가 짧아 멀고 낮은 볼에는 약한 단점이 있는 그립 방법이다. 그럼 요즘에 선수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립은 어떤 거죠? 국내나 해외 어떤 거 많이? 보통 웨스턴 그립 또 그다음에 세미 웨스턴 이렇게 두 가지 사용하는데
세미 웨스턴은 이제 웨스턴 그립과 이스턴 그립의 중간 사이의 그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 나가보니까 포핸드를 잘 치는 선수들은 거의 지금 추세가 세미 웨스턴이나 웨스턴 그립으로 포핸드를 많이 치고 있어요. 이게 좀 많이 변형된 그립을 사용하는데요. 아마추어들은 이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제 여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스턴 그립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고요. 대신 주니어들이나 또 특히 이제 동아리 학생, 남자 학생들은 최근 선수들의 그 경기를 많이 TV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흉내를 내려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세미 웨스턴 그립을 많이 사용해서 배우는 선수,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미 웨스턴 그립은 이스턴과 웨스턴 그립의 중간 그립으로 현대 테니스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그립이다. 플랫샷과 탑스핀을 모두 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으며 파워풀한 스트로크가 가능하다. 또한 강한 탑스핀을 넣기에 좋은 그립이며 그냥 스윙만 해주어도 그립의 특징상 충분한 스핀이 들어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컨티넨탈 그립인데요. 고전적인 그립이죠. 사실은 이제 과거에 그 테니스가 잔디 코트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보통 한 그립, 원 그립이라 그래서 백핸드하고 포핸드를 같이 쓸 수 있는 그립을 사용할 때 쥐는 그립입니다. 지금은 거의 이제 사용하지 않고요. 백핸드 할 때 간혹 이런 컨티넨탈 그립을 사용하는 선수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많이 변형돼서 이제 세미 웨스턴 백핸드 그립이나 이런 세미를 사용하는 중간 쪽으로 더 두껍게 잡는 그런 백핸드 그립을 많이 사용하죠. 컨티넨탈 그립은 예. 라켓 헤드를 약간 세워서 그러니까 아까 웨스턴 그립에서 이제 왼손으로 가볍게 이렇게 라켓을 틀어서 라켓 예, 그 엄지 손가락이 라켓 맞는 면의 반대쪽을 지탱하는 그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라켓이 위아래로 이렇게 헤드가 왔다 갔다 할 때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립을 컨티넨탈 그립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티넨탈 그립은 라켓 면에 지면과 수직이 되게 세운 후 그립을 위에서 바로잡는 방법으로 그립을 바꾸지 않고도 다양한 구질의 볼을 칠 수 있고 낮은 볼 처리에 유리하다. 하지만 허리 높이 이상의 공을 치기 어렵다는 단점 때문에 인기를 잃어가고 있으며 낮게 바운드된 공을 제외하고 타구 시 강한 손목 힘과 정확한 타이밍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그립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이 그립은 처음에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잘 배운 다음에 자기한테 맞는 그립을 선택했을 때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이 잘 맞았을 때 느끼는 그립의 감각이 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어렸을 때 공이 어느 날 잘 맞았는데 그 그립을 안 잊어버리려고 이제 공부 시간에 그 가방 사이에 있는 라켓을 쥐고 이렇게 수업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 선수들이 가끔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이게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립이 감각에 따라서 굉장히 공이 달라지거든요. 그만큼 그립이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우리 코치님 뭐 특별한 추억 같은 거 없으셨어요? 그립에? 네, 저보다는 저는 이제 이형택 선수가 굉장히 그 그립에 예민하거든요. 항상 형택이는 저녁에 그 방에서도 라켓을 놓지 않고 항상 침대에서도 항상 그립을 고치고 만지고 네, 그만큼 그립이 중요하죠. 잘 때도 이렇게 라켓을 가지면서요? 자기 전까지. 와,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립의 선택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한 가지 그립만으로 경기를 하지 않으며 공의 빠르기와 바운드에 영향을 미치는 코트 바다, 스핀의 정도, 그리고 타구 방법에 따라 그립은 달라진다. 공이 맞는 순간 라켓 면과 공의 관계에서 볼 때 어떻게 라켓을 잡느냐 하는 것은 자세와 더불어 라켓 면의 각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신에게 적합한 그립을 찾아 볼을 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준비 자세, 그 다음에 이제 그 테니스를 배우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이제 어떤 그 동작을 숙지를 해야 되는데 단계별 동작을 배워가면서 공을 쳐보도록 하죠. 이제 가장 중요한 준비 자세는, 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가볍게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예, 이제 상체를 약간 앞쪽으로 중심을 이동한 상태에서, 네, 라켓을 약간 세우고, 예, 그렇죠. 이렇게 잡고, 왼손은 라켓 목을 가볍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라켓의 무게를 기본적으로는 왼손에다 많이 의지를 해서 오른손은 라켓을 가볍게 잡는 그런 그립을 자세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공이 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동작이 이제 그 어깨를 돌리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라켓을 쥔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어깨를 돌리는 동작. 자, 예. 턴. 네. 그 다음에
라켓을 빼는 동작인데요. 라켓을 뺄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똑바로 빼는 이제 스트레이트 백스윙이 있고, 그 다음에 라켓을 이렇게 돌려서 빼는 라운드 스윙이라고도 하고 루프 스윙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예, 라켓을 편안하게 이렇게 라켓 헤드부터 뒤로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때 라켓을 뺐을 때 팔꿈치가 완전히 펴져도 안 되고 너무 붙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떨어뜨려서 겨드랑이에 공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만 이렇게 팔과 몸 사이의 거리를 벌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라켓 머리는 약간 떨어진 상태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이제 움직이면서 배우셔야 되는데, 턴과 라켓 백을 한 다음에 잔발을 이용해서 가볍게 이렇게 제자리에서 움직이다가 왼발을 앞쪽으로 내디디면서 이렇게 포즈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테니스는 기본적으로 서서 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움직이면서 쳐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동작을 처음부터 배우는 게 중요한데, 이때 아주 리드미컬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움직이다 한 서너 발 정도 움직이다가 왼발을 내디딘 다음에 스톱 해보세요.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포워드 스윙이라고 해서 앞쪽으로 스윙을 하게 되는데, 라켓을 앞쪽으로 내밀면서 왼발 앞에서 이렇게 스톱을 해보세요. 그래서 라켓 면이 가장 정확하게 지면과 수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네. 그렇죠? 이게 임팩트라고 합니다. 이 임팩트는 테니스에 있어서 또 모든 그 라켓을 가지고 간 스포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임팩트는 정확하게 이렇게 지면에 수직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조금 더 앞쪽으로 편안하게 라켓을 내밀어서 폴로우스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준비, 그 다음에 턴, 그 다음에 라켓 빼, 그 다음에 잔발하고 왼발 디디고 임팩트 폴로우스로. 포핸드 스트로크의 기본 자세는 다리를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기마 자세를 취한다. 겨드랑이에 공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두고 팔은 공을 안고 있는 것처럼 원을 그리고 라켓은 헤드 끝을 눈높이로 한다. 왼손은 라켓의 목을 가볍게 잡아 라켓을 지탱해주고 체중을 약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상체를 숙여주도록 한다. 스트로크는 크게 백스윙, 스윙, 임팩트, 팔로우스로 4단계로 이루어진다. 백스윙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스트레이트 백스윙은 허리 높이에서 몸의 회전을 이용해 팔과 라켓을 직선으로 빼는 방법이다. 테이크백이 완료된 후 아주 짧은 순간 라켓이 잠시 멈춘 후에 스윙을 하게 되어 동작의 연속성이 떨어지지만, 이 경우 볼을 플랫으로 치기 용이하며 빠른 볼에 대처하기 쉽다. 루프 백스윙은 라켓을 뒤로 가져가는 동작을 할 때 큰 원을 그리듯이 하여 라켓 헤드를 떨어뜨리며 스윙하는 방법인데, 스윙이 멈춤 동작 없이 연속으로 이루어져 라켓의 무게를 이용한 스윙을 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탑스핀이 걸리는 스트로크를 할 수 있게 된다. 라켓 헤드의 뒤쪽 프레임으로 리드하여 손목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라켓 헤드와 손목이 일치가 되어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스커워드 스윙을 잘하기 위해서는 백스윙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빠른 백스윙의 비결은 팔꿈치를 먼저 뒤로 가져간 다음 상체를 회전시키고 팔꿈치를 기준으로 해서 라켓을 테이크백 하는 것이다. 백스윙이 완료되었을 때 체중은 뒷발에 있어야 한다. 스윙 시 무게중심은 자연스럽게 앞발로 이동하며, 플랫 스윙은 볼의 높이에 맞춰 백스윙을 하고 라켓은 코트와 거의 수평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 후 그대로 앞으로 밀어내며 지면과 거의 수평으로 라켓을 이동시켜 타구하도록 한다. 백스윙이 끝났을 때 라켓 헤드의 위치가 손목보다 높으나 스윙 시 조금씩 내려가 임팩트 되기 전에 볼의 높이와 같아져야 한다. 강한 스트로크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임팩트 순간 라켓의 속도는 최대가 되어야 한다. 타점의 높이는 너무 높거나 낮은 볼을 강하게 타구할 수 없으며, 가슴과 무릎 사이의 높이에 있는 볼을 강하게 타구할 수 있다. 적당한 높이에서 타구할 수 있도록 볼의 구질과 스피드를 파악하여 빠른 앞뒤로의 이동이 필수적이다. 임팩트의 위치는 어떤 그립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앞발보다 앞에서 볼을 타고 하는 것이 정석이며 볼이 라켓에 맞는 순간 시선을 임팩트 지점에 고정시키도록 해야 한다. 타구가 끝난 후 타점에서 시선을 대지 않고 팔로 수를 해야 하는데 타구 후 시선을 빨리 떼면 상체의 열림이 발라 볼을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폰, 라켓 빼, 내리고, 자, 그 다음에 공을 던지면, 하나, 둘, 스윙! 그러니까 공을 치려는 욕심 때문에 사실은 공을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중요한 거는 스윙업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해서 스윙을 하다 보면 이제 금방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어떤 리듬을 가지고 공을 맞추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바로 그 공을 칠 수 있는 거죠. 네. 자, 다시. 네, 보셨죠? 자, 이게 이제 그 가장 포핸드 스트로크의 기본인데 아주 그 편안하게 그리고 리드미컬하게 또 빠른 잔발을 이용해서 공과의 거리를 잘 유지해서 치는 그런 그 포핸드 스트로크를 보셨습니다. 자, 준비 자세 물론 중요하지만 공에 파워를 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깨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몸 동작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어깨를 돌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깨를 돌린다면 테이크백을 하는데 테이크백은 사실은 빨리 하는 것보다는 미리 한다는 습관을 쓰는데 공이 오기 전에 상대방의 공의 스피드에 따라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테이크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스텝인데요. 이 스텝은 공과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과 가장 편안한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잔발을 이용해 스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임팩트입니다. 임팩트 할 때 라켓의 손목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목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가장 코치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이 공을 끝까지 보라는 얘기거든요. 골프에서도 헤드업 하지 말라는 것이 결국 공을 보라는 얘기인데 이때 공을 안 보게 되면 손목이 미리 흔들려서 임팩트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공을 끝까지 보라는 얘기죠. 사람이 사실상 끝까지 공을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1000분의 4초 이제 공이 맞는 임팩트 순간이 여기서 공에 머무르는 순간이 1000분의 4초인데 이거 사실은 인간의 눈으로 맞는 동작까지 볼 수는 없어요. 다만 그렇게 노력을 하면 손목이 흔들리지 않고 임팩트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죠. 파워를 내기 위해서는 그 무릎을 구부렸다가 일어나는 동작 그래서 용수철 원리하고 비슷한데 그러한 기본적인 무릎 구부리는 거하고 공을까지 보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테니스 중요하다. 공이 안 맞을 때 내가 공을 안 보거나 아니면 무릎을 안 구부리거나 파워가 안 나면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테니스를 배우시면 좋습니다. 그거는 포핸드를 했고요. 백핸드 스트로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네. 사실 백핸드는 동호인들이 이제 가장 싫어하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어렵잖아요. 네,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닌데 대부분 다 포핸드에서 시작하다가 백핸드를 늦게 배우고 잠깐 배우다 말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거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신체 구조상 백핸드는 포핸드에 비해서 오히려 쉬운 동작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립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동호인들이 포핸드 그립을 가지고 포핸드를 배운 다음에 백핸드를 배울 때 그립을 바꾸지 않고 아니면 적당히 바꾸고 백핸드를 배우면서 백핸드가 어렵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립을 제대로 잡고 배우면 그것보다는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고요. 기본 스탠스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적당히 벌린 상태에서 아까 포핸드처럼 기본 자세를 해보죠. 자, 준비가 똑같습니다.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립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립 그러면 이 왼손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틀면서 그립을 컨티넨탈 그립에서 조금 더 돌아간 그립으로 한번 바꿔보죠. 자, 그립. 왼손을 이렇게 틀어서 오른쪽으로 틀면서 이 그립을 쥐었을 때 아까 컨티넨탈 그립 설명드렸죠? 이렇게 안쪽으로 더 돌려서 엄지가 라켓면, 라켓이 공이 맞는 라켓면의 반대쪽 그 그립 넓은 부분을 엄지 쪽이 충분히 받쳐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립을 잡는 겁니다. 이때 라켓 헤드를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편안하면은 좋은 그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포핸드 그립을 잡고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실 거예요. 이런 그립을 가지고는 좋은 백핸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포핸드를 치고 백핸드에 왔을 경우에 그립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왼손이 도움을 줘서 왼손을 라켓의 오른쪽으로 틀어주면서 그립을 바꿔주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똑같이 준비 자세에서 턴하면 라켓을 쥔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턴을 하신 동작입니다. 라켓을 뺄 때 뭐 이것은 뭐 백핸드는 특히 이렇게 다 뭐 라운드 스윙이나 이런 루프 스윙 이런 스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빼서 라켓을 쥔 엄지손이 자기 허리 밑에 이 고관절 쪽에다 살짝 갖다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몸쪽에. 중요한 거는 이때 팔꿈치가 몸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하는 백스윙은 좋지 않습니다. 몸에 약간 붙여서 안정된 그런 백스윙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아까 마찬가지로 잔발을 이용해서 움직입니다. 자, 잔발을 리드미컬하게 움직여서 이때 오른발을 앞쪽으로 크로스 쪽으로 내디디면서 이렇게 스텝을 취해줘야 됩니다. 아까 포핸드에서는 그냥 이렇게 일자 스텝을 했는데 백핸드 시에는 거의 모든 스탠스가 이렇게 크로스 스텝을 가지고선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스윙이 나오는데 이때 임팩트의 그 위치, 타점의 위치가 포핸드에 비해서는 훨씬 앞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포핸드의 경우에는 발 조금 앞에서 맞아도 상관이 없지만 오른발 조금 앞에, 그러니까 왼발 앞에서 조금, 왼발 조금 앞에서 맞춰도 되지만 백핸드의 경우에는 오른발 충분히 앞 30cm 정도 앞에서 맞춰가지고 임팩트가 돼야 되고요. 폴로스루는 자연스럽게 공이 가는 방향으로 앞쪽으로 쭉 뻗어서 편안하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백핸드 스트로크를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빠른 그립의 변화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이스턴 백핸드 그립을 사용하며 이스턴 포핸드 그립을 왼쪽으로 약간 돌려서 주면 된다. 이 그립은 왼손으로 라켓의 목을 잡고 백스윙을 하는 동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라켓을 돌리면 쉽게 쥘 수 있다. 백스윙 시 손목은 임팩트 시의 모양을 유지하며 불필요하게 라켓을 조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손목을 임팩트 때의 형태로 유지하며 당기면 라켓면은 수직이 되거나 약간 위를 향하게 된다. 따라서 포핸드와 같이 라켓면을 엎어서 백스윙을 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스윙은 간결할수록 좋다. 백핸드로 플랫볼을 치기 위해서는 스윙 시 라켓 헤드가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테이크백에서 손목을 굽혀 라켓을 세우면 스윙 시 라켓 헤드가 내려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백핸드 스트로크의 타점은 거의 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딛는 발의 앞쪽이 가장 이상적인 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볼에 밀리는 것은 팔 힘이 약하든지 테이크백이 충분하지 못한 것보다 타점이 늦어진 원인이 더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팔로우 스루 단계에서는 몸이 뒤쪽으로 회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 상태로 돌아가는 회전 운동을 하게 되는데 볼을 앞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임팩트 후 목표한 방향을 향해 라켓을 던진다는 기분으로 밀어내야 한다. 준비, 턴, 네. 이때 그 백핸드는 포핸드에 비해서 치기 전에 오른발, 디디는 발 쪽에 체중이 충분히 실린 상태에서 스윙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완전히 오른쪽에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공을 쳐야만 안정된 스트로크 할 수 있다는 거죠. 포핸드는 오히려 오른쪽 방향으로 스윙이 왔다가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제 공을 타고 가게 되는데 백핸드는 미리 스탠스를 잡은 상태에 있을 때 이미 체중이 오른쪽에 옮겨와 있다는 것이 좀 다른 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팔로우스루를 앞쪽으로 공이 자기가 원하는 공 쪽으로 충분히 뻗어주는 겁니다. 이때 대부분 공을 치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타점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크로스 방향에
상대방이 네트에 들어와서 짧은 각도로 아주 깊은 각도의 샷을 치겠다 그러면 타점이 굉장히 앞쪽에 있어야 되겠죠. 반면에 다운드라인, 그러니까 똑바른 방향 쪽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공의 타점을 약간 몸쪽으로 더 당겨서 약간 낮춰, 그러니까 뒤로 당겨서 늦게 맞춰야만 똑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타점의 위치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백핸드는 슬라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적어도 왼발에 20 내지 30cm 이상 앞쪽에서 공을 컨트롤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임팩트의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그 가장 이제 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페데러 선수가 백핸드를 잘 치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 물론 우리 이영태 선수 잘 칩니다만은 두 선수를 굳이 비교하면 스윙의 형태는 오히려 이영택 선수가 더 바람직하고 아주 스무스한 굉장히 부드러운 스윙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그 또 컨트롤 면에서 더 페데러가 나은 그런 백핸드 샷을 많이 구사하는데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치기 전에 그 자세, 그러니까 밸런스를 유지하는 자세하고 공을 끝까지 보는 집중력이 페더러가 더 이영태 선수보다 낫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영태 선수는 간혹 백핸드 컨트롤을 잊어버릴 때 보면 헤드업이라 그러는데 이제 자꾸 고개를 들면서 이렇게 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고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페더러 선수는 이제 거의 그런 동작을 하지 않으면서 공을 끝까지 봐서 그 사진을 보면은 페더러가 백핸드 때 임팩트 때도 눈이 끝까지 공을 보고 있는 그런 사진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공을 끝까지 본다는 것은 임팩트가 좋다는 얘기고 공을 잘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자기 몸의 밸런스까지 유지하면서 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백핸드를 구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발리는 테니스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네트 앞에 들어와서 이제 그 하는 동작, 또 바운드가 안 된 상태에서 뭐 하프 발리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이제 바운스가 안 된 상태의 공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몸도 빨라야 되고 눈도 빨라야 되고 그립은 상급자, 중상급자가 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컨티넨탈 그립, 그러니까 한 손으로 양손으로 그러니까 양쪽을 다 소화할 수 있는 한손 그립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마추어 초보자인 경우에는 이스턴 포핸드 그립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포핸드의 경우에 그래서 그립은 차츰차츰 변해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스턴 그립 내지는 이스턴과 컨티넨탈 사이의 그립을 가지고 포핸드를 배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중요한 거는 발리는 스트로크와 달리 백스윙이 필요 없고 백스윙이 아주 간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팔로우스로 역시 아주 간결하게 그래서 거의 스윙이 아니고 거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어로 블럭이라고 그러는데 뭘 이렇게 막는 느낌 그러니까 뭐가 공격해 들어오면 이렇게 막는다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하는 것을 발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제가 발리의 기본 동작을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준비하고 만약에 포핸드에 공이 왔을 때 포핸드 발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깨 턴을 조금 빨리 해야 됩니다. 턴을 하면서 동시에 라켓을 드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켓을 빼는 게 아니라 라켓을 든다는 느낌을 가지고 턴을 한 상태에서 왼발이 앞으로 내디디면서 공을 임팩트하는 공의 지점이 굉장히 상당히 앞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스윙이 커서는 안 되고 공이 맞은 다음에 펄롯으로도 이 자기 몸에 90도 이상 지나가지 않고 그냥 맞으면서 스톱되는 펄롯으로 동작도 아주 간결한 그래서 백스윙과 펄롯으로가 관념적으로 없다 스윙이 없고 그냥 들었다가 맞추고 스톱하는 그런 간결한 동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공의 타점이 언제든지 앞에 맞춰야 된다. 팔꿈치가 뒤로 빠지거나 이렇게 타점이 뒤로 가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이제 발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팔꿈치를 몸보다 자기 몸보다 뒤로 빠지지 않고 앞쪽에서 잡고 앞쪽에 두고 스윙을 하는 그러니까 공을 맞춰주는 그런 동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준비 라켓을
들고, 그러니까 뺀다는 표현보다는 낮게 들고, 왼발이 나가면서 임팩트 한 다음에 스톱. 이때 앞쪽으로 발을 내딛으면서 강하게 임팩트 해야만 공에 강한 파워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발리는 공이 땅에 닿기 전에 치는 것을 말하는데, 네트에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동작이기 때문에 코스를 겨냥하여 정확하게 볼을 보낸다면 쉽게 득점할 수 있는 기술이다. 발리의 그립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그립을 바꿀 필요가 없는 컨티넨탈로 쥐는 것이 이상적이다. 발리는 스트로크보다 빠른 템포로 쳐야 하기 때문에 그립을 교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컨티넨탈 그립은 그립을 고쳐지지 않고 백이나 포 모두 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볼 스피드에 밀리지 않고 안정되게 라켓면을 만들 수 있다. 백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동작은 팔과 라켓의 각도를 유지한 채 어깨를 돌려주고 손목을 약간 뒤로 젖혀 라켓면이 살짝 위를 향하게 한다. 이때 얼굴보다 뒤로 라켓을 당겨서는 안 되며 상체의 회전과 동시에 팔을 벌리고 밖에서 몸쪽으로 당길 수 있도록 옆구리를 열어주는 것이 좋다. 백스윙 시 라켓을 너무 뒤로 당기면 볼을 늦게 칠 가능성이 높으며 라켓면에 정상적으로 임팩트가 어려워 좋지 않은 방법이다. 또한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몸에 붙여 백스윙하거나 팔을 거의 얼굴 높이까지 올리는 준비 자세 또한 좋지 않은 방법이다. 발리 스윙 시에는 손목으로 라켓을 조작하여 치려고 하면 라켓면이 흐트러지기 쉽기 때문에 손목을 고정시키고 팔 전체로 라켓을 이동시켜야 한다. 스윙 시 그립의 끝쪽부터 라켓을 밀어내며 그립이 라켓면을 리드하도록 하고 라켓면만으로 볼을 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스윙은 반드시 수평으로 해야 하며 임팩트 시에는 힘을 주어 타고 한다는 느낌보다 왼쪽 발이 들어가며 몸으로 볼을 밀어낸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앞으로 내딛는 발에 체중을 이동시키며 임팩트한다. 임팩트 시 라켓면은 약간 위를 향하도록 하고 슬라이스면이 되게 하여 볼을 블럭한다. 타점은 최대한 몸 앞에서 임팩트하며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느낌을 가지고 수평 방향으로 스윙하도록 한다. 또한 임팩트 시 볼을 때린다는 느낌보다 볼을 잡는 감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켓을 세워서 손목을 고정, 기본적으로 손목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스트로크처럼 이렇게 손목이 부드러워서도 안 되고 아주 견고한 손목을 만든 상태에서 라켓을 빼고 맞는 순간에 라켓을 꽉 쥐어서 임팩트 순간에만 힘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팩트 전에는 힘을 강하게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세우라고 했다고 너무 지나치게 세워가지고 불편하게 할 정도로 세우면 안 되고요. 적당하게 세워서 손목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처음에 초보자들은 그래서 이 라켓의 임팩트를 느낄 수 있도록 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라켓 헤드를 앞에 쥐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공을 던져주면 네트 앞에서 이 공을 맞추는 이런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소리가 탁 나면서 가볍게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아주 간결한 스윙이죠. 그 대신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맞추기 때문에 내가 힘을 세게 안 줘도 공이 체중이 이렇게 실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무슨 요령을 배우냐 하면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팔꿈치가 뒤로 안 빠져나가죠. 그 다음에 손목이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목이. 그래서 손목을 흔들릴 확률이 적죠. 그런데 맞출 때 앞으로 디디면 이렇게 맞추면 타점을 앞에 가지고 가면서 손목도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팔꿈치가 뒤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타점을 앞에 가지고 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동작을 연습하다 보면 이제 발리의 감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 손에 오는 감각이 있는데 아 이런 감각이 발리의 감각이구나 이렇게 해서 자꾸 숙지하다 보면 이제 이게 그립 쪽으로 내려오면서 초보자들은 이제 발리를 빨리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백핸드 발리 역시 준비 자세는 포핸드 때와 똑같이 이렇게 자세를 낮춘 자세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많이 낮춘 자세에서 눈도 밑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낮은 공에 대비하는 그런 눈높이를 유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립을 백핸드 그립을 쥐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스트로크와 마찬가지로 포핸드 발리 그립에서 백핸드 발리 그립을 돌릴 때 왼손이 라켓을 돌려주면서
엄지손가락이 뒤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그립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라켓을 몸에 이렇게 평행하게 놓고 라켓을 쥐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라켓 헤드가 약간 올린 상태에서 준비를 하면은 좋은 백핸드 발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백스윙이 없습니다. 백핸드 발리는. 백스윙을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어깨만 턴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가 백스윙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깨를 살짝 돌린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왼손이 굉장히 중요한데 왼손의 역할이 왼손이 라켓 목을 가볍게 친 상태에서 약간 왼쪽 팔꿈치를 들어서 라켓을 이렇게 드는 것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라켓이 올라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라켓의 무게를 왼손이 유지한 상태에서 오른발이 나가면서 이렇게 임팩트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라켓을 턴한 상태에서 공이 임팩트 되면 임팩트 된 순간에 라켓이 스탑되는 그래서 아주 강렬한 스윙으로 발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발리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윙이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백스윙이 없다. 뭐 우리는 옛날에 뭐 짧게 해라, 뭐 뒤로 빼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예 스윙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라켓 든다 아니면 백핸드는 그냥 턴만 한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타점이 늦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좋은 임팩트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타점에 따라서 자기가 방향을 크로스로 보내고 싶으면 조금 앞쪽으로 타점을 더 가져가고 다운드라이 쪽으로 가져가려면 조금 타점을 땡기지만 그래도 어쨌든 타점은 가장 앞쪽에서 그리고 임팩트 시에 역시 마찬가지로 손목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기 위해서는 견고한 그립 그래서 이 손목이 약간 세워진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이 라켓이 공이 라켓에 맞는 면의 반대쪽의 그립 부분을 아주 견고하게 받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줄 때도 팔꿈치가 리드를 해서 공에다가 임팩트를 하는 그런 요령이 필요한 거죠. 대부분 아마추어들이 자꾸 이렇게 손목을 가지고서 자꾸 눌러 치려 강하게 치려고 욕심이 있을 때 더 오히려 스윙도 커지고 자꾸 이렇게 손목을 쓰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발리예요. 백핸드 발리 또한 포핸드 발리와 거의 같은 방법인데 상체를 뒷심이 옆으로 향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백스윙이 가능하며 뒤로 당기기보다는 위로 들어주는 동작으로 백스윙을 취한다. 스윙의 방향은 거의 수평을 유지하며 임팩트 순간 스윙을 멈추도록 한다. 라켓 면이 약간 위를 향해 타구하며 오른발을 딛는 동시에 체중을 실어 임팩트하도록 한다. 중요한 거는 그 팔꿈치가 리드하면서 공을 임팩트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태권도에서 수도치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도를 칠 때 이제 그 손을 들어서 이렇게 손을 약간 내렸다가 밑으로 내려치면서 이렇게 강한 힘이 나오는데 이렇게 때리는 힘보다는 이렇게 때리는 힘이 강한데 그런 요령과 똑같은 요령이에요. 그래서 라켓 엣지가 이렇게 약간 제껴진 상태에서 나올 때 힘이 있고 물론 공이 이제 힘이 없는 공을 쳤을 때는 그렇게 치는 게 맞고요. 또 상대방 공이 빠르면 공을 블럭만 맞춰만 줘서 공의 방향만 잡아주는 그래서 발리는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상대방 공의 스피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스윙을 할 수가 있고 또 스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스텝도 있지만 뭐 그대로 받아 그냥 그 상태에서 준비 상태에서 받는 발리도 있고 뭐 뒤로 빠지면서 할 수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보자 때는 아까 그 포핸드 발리 때처럼 이렇게 라켓 뒷부분을 엄지손가락이 감싸고 라켓을 이렇게 쥐어보세요 한번 엄지손가락 이걸 받치고 네 이거는 여기를 꽉 쥐고 이런 상태에서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면서 공을 맞춰보세요 한번 그러면 그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미는 게 아니라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탕 튕겨주듯이 한번 이렇게 공을 쳐보세요 이렇게 세워서 이런 요령으로 이렇게 제꼈다가 스탑 이때 포핸드는 이렇게 라켓을 똑바로 세웠는데 예, 이건 약간 눕히면서 이렇게 요거는 약간 그러니까 한 70도 되나요? 그 정도로 세워서 똑같은 앞쪽 맞춰주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엄지를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으로 해서 앞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쪽으로 전진하면서 공을 임팩트만 해주면 돼요.
맞는 순간에 오른발이 정확하게 앞쪽으로 탁 뒤져줘야 돼요. 그래야만 공에 힘이 생기는 거 다시 한번 볼래요? 네. 자, 지금 잘했어야죠. 아니야, 지금 너무 빨랐고. 오늘 이제 발리 두 가지, 핸드 백핸드 발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아주 간결한 스윙. 그러니까 백스윙이 없다는 거 하고 팔로우스루도 없다. 그래서 임팩트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발리를 생각하시면 그러면서 점점 고차원적인 발리, 뭐 그러니까 스윙 발리라든가 하프 발리라든가 또 드롭 발리라든가 이런 다양한 기술의 발리들을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서브 역시 굉장히 그립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수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콘센터 그립에 가까운 서브의 그립을 가지고요. 거기다 서브의 그립을 굉장히 길게 잡아서 손목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립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그 프로 선수들의 경우에 조금 길게 잡는 이런 형태의 그 그립을 볼 수 있는데요. 컨티넨탈 그립이면서 라켓의 뒤끝을 잡아서 손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립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탠스인데요. 스탠스는 이제 듀스 코트와 에드 코트 두 사이드에서 약간 틀린데 첫 번째 듀스 코트에서는 왼발이 45도 각도를 유지하고 오른발이 베이스라인과 평행 상태를 유지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스탠스가 되겠습니다. 간혹 선수들 중에 그 존 맥켄너나 몇몇 선수들은 왼발, 오른발을 뒤로 많이 뺀다든가 이렇게 특별한 그런 스탠스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과도한 신체의 그 어떤 동작을 요구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진 않고요. 가장 바람직한 스탠스는 왼발과 오른발이 거의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부터 테이크백이 되겠는데요. 준비 자세에서 일단 왼손은 라켓목을 가볍게 쥐고 그다음에 라켓 헤드가 약간 몸 안쪽으로 기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라켓을 빼게 되는데요. 라켓을 빼는 오른손과 왼손이 동시에 아래로 내려가는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체중은 왼발로 옮겨왔다가 다시 오른발 원, 투. 이것을 리드미컬하게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서브를 위해서는 리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동작의 연습이 충분히 좋은 서브를 갈 수 있는 그런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하나, 다음에 라켓을 등 뒤로 가져가는 백스윙의 단계인데요. 둘 하면서 동시에 토스가 올라가는 것 같이 동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라켓을 마치 그 등이 없는 것 같은 동작과 함께 팔을 충분히 힘을 뺀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에 체중이 앞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라켓의 엣지를 가지고 포워드 스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굉장히 그 마치 도끼질을 하듯이 라켓의 엣지를 가지고 강하게 나오게 됩니다. 임팩트 과정은 몸 앞쪽에서 마치게 되는데 이때 그 프로네이션, 즉 내전을 이용해서 손목을 틀어서 라켓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충분히 바깥쪽으로 멀리 스윙을 뻗어서 팔로우 스루를 왼쪽으로 마무리해주는 동작이 서비스 동작이 되겠습니다. 좋은 서브를 넣기 위해서는 또 하나 필요한 것은 토스입니다. 정확한 토스가 필요한데 이 토스를 대부분 동호인들이 이제 무시하거나 아니면 연습 없이 하면서 서브가 폼은 좋고 스윙은 좋은 사람들이 좋은 서브를 못 넣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좋은 토스란 일단 그 왼손을 가볍게 충분히 뻗어서 그대로 그러니까 공을 손바닥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팔을 구부리지 않고 똑바로 밀어주는 듯한 그래서 팔이 충분히 위쪽으로 뻗은 상태가 좋은 토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동호인들이 손목을 이용해서 또는 손가락을 이용해서 공을 이렇게 돌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의 컨트롤을 잃어서 공이 좌우 또는 앞뒤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공을 따라가서 서브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서브는 토스는 마치 공을 아주 정성스럽게 달래서 오히려 밀어주는 체중과 무릎을 이용해서 충분히 똑바로 앞으로 밀어주는 그래서 공이 이렇게 돌지 않는 그런 토스가 가장 바람직한 토스라고 할 게 있습니다. 서비스의 기본 자세는 우선 체중이 앞에 실려 있어야 하며 라켓과 볼을 쥐고 있는 왼손을 약간 들어올린 자세를 취한다.
이 자세에서 왼손과 라켓을 살짝 내리는 동시에 체중을 뒷발로 이동한 다음 볼을 공중으로 토스업한다. 토스업 직후 무릎이 굽혀지기 시작하며 체중을 뒤에서 앞발로 이동시켜 뛰어올라 타고 한다. 볼을 잡을 때는 손바닥을 사용하지 않고 네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오므리며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여 받쳐주는 형태다. 토스는 안정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왼팔의 테이크백은 팔을 뻗어 충분히 아래로 내린 후 팔의 힘을 빼고 어깨의 힘을 사용해 팔을 천천히 들어올리면 안정된 토스를 구사할 수 있다. 백스윙 시 팔꿈치부터 당겨주게 되는데 팔꿈치를 어깨 높이까지 들어 등 쪽으로 밀어주듯이 하면 팔 동작이 커져 스피드 있는 서비스를 넣을 수 있다. 스윙은 몸 안쪽에서 바깥쪽을 향해야 한다. 즉, 위로 향하고 있던 손바닥을 뒤집어 손등이 보이도록 손목을 회전하여 타구하는 방법인데 부채를 붙일 때의 요령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즉, 팔을 안으로 돌리며 어깨를 집어넣는 듯한 동작을 취하는 것이다. 또한 손목을 돌려 내전을 줄 때 라켓 헤드는 180도 이상 회전하게 된다. 임팩트 시 상체가 충분히 앞으로 향해야 하며 정점을 조금 넘어 공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임팩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트로크 때와 마찬가지로 용수철의 원리와 같은 그런 파워를 구사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몸이 가슴이 상대방 상하지 않고 왼쪽 어깨가 자기가 보내고자 하는 서브의 방향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무릎을 굽혔다가 일어나는 동작, 즉 틀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회전의 그 힘이 서브에 전달되는, 일반적으로 높은 데서 치는 서브라고 생각하고 위에서 찍듯이 하는 경우에 서브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좋은 서브는 바깥쪽으로 내치는, 그래서 마치 공을 멀리 하늘 쪽으로 던지는 듯한 그런 스윙 형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슬라이스 서브는 보통 듀스 코트에서 와이드 쪽, 바깥쪽의 코트로 빠져나가는 그런 서브를 넣을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토스의 방향은 오른쪽 방향, 즉 평소의 방향은 몸 가운데 쪽으로 편안하게 넣는 토스 방향이지만 슬라이스 서브의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토스를 해서 마치 야구의 사이드 드로우 선수가 피칭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그 서브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윙의 방향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강하게 돌아가는, 그래서 공이 바운스 후에 바깥쪽으로, 코트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특히 잔디 코트에서 잔디 코트의 특징은 바운스가 되지 않는데 그 슬라이스 서브를 구사하고 네트로 들어가서 그 네트 플레이를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를 코트 바깥으로 내쫓아놓고 그 다음에 리턴된 볼을 반대쪽으로 교육하는 어떤 패턴의 작전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의 서브이기도 합니다. 톱스핀 서브는 대체로 그 세컨 서브, 두 번째 서브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많이 개발이 됐고요. 또 왼쪽 그 측 에드 코트 쪽에서 상대의 백헤드 쪽으로 높이 바운스가 돼서 공격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 볼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작전을 취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데, 일단 토스는 그 슬라이스 서브하고 반대로 몸 뒤쪽으로 넘어가는, 즉 토스가 뒤로 넘어감으로 해서 라켓을 위로 쳐 올려주는, 즉 스윙의 방향이 완전히 슬라이스 서브 반대죠. 그래서 백스윙 상태에서 라켓 헤드가 위로 올려치는, 바깥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려치는 이러한 동작으로 서브를 넣는 동작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폴로우스루에 있어서 슬라이스나 플랫성의 서브는 대개 폴로우스루가 왼쪽에서 끝나는데 스핀 서브는 바깥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플랫이나 슬라이스 서브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로브를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공격 방법의 하나가 오버헤드 스매시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뒤쪽으로 넘어가는 공을 공격하는 방법인데요. 스윙의 형태는 서비스와 똑같습니다. 다만 공이 상대방이
선택하는 그 방향이나 높이에 따라서 공의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치 야구에서 외야수가 상대방이 친 타구 한 볼을 쫓아갈 때 그런 판단, 공의 위치를 빨리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강한 힘을 내기 위해서는 어깨의 동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슴을 상대방이 보이지 않고 서브 때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쓴 형태에서 타구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서브가 로브가 올라오게 되면은 먼저 오른발을 뒤로 빼서 공이 가는 방향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 방향을 정확하게 앞쪽에 놓고 그다음에 서브와 똑같은 동작으로 공을 타고 가는 대부분의 동호인들이 그 스매싱을 하지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대체로 가슴이 열린 상태에서 또 뒤로 뒷걸음을 치면서 공의 방향을 충분히 찾지를 못해서 이루어지는 실수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이 일단 로브가 올라오면은 오른발을 뒤로 빼서 그러니까 어깨가 상대방을 보인 상태에서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로브가 올라올 때 라켓을 빼는 동작과 오른발이 뒤로 빠지는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공의 위치를 찾아가 빠른 발로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매시의 그립은 서비스와 동일한 컨티넨탈 그립을 사용한다. 스매시는 뒤로 물러서는 준비가 아주 빨라야 하는데 스타트를 빨리 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은 왼발을 먼저 앞으로 반보 내딛으며 지면을 차고 뒤로 빠르게 이동한다. 이때 왼쪽 어깨가 상대를 보도록 옆을 향하며 이동하여야 한다. 백스윙 시 라켓 헤드가 등 뒤로 바로 가게 해야 하며 서비스처럼 라운드로 백스윙하는 것은 금물이다. 반대손은 공이 오는 방향을 향해 손을 들어 볼을 가리키면 좀 더 정확한 타이밍을 위해 볼의 궤도를 가늠하는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임팩트 시 몸의 중심을 뒤에서 앞으로 옮기고 엉덩이와 어깨를 회전시켜주어 서비스와 같은 방법으로 짧고 간결하게 스윙하도록 한다. 로빙은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죠. 톱스핀 로브가 있고 슬라이스 로브가 있는데 톱스핀 로브는 사실은 굉장히 그 고도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스트로크를 톱스핀으로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로브를 구사할 수 있는 그만큼 이제 아주 고도의 기술이고 컨트롤,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공이 짧아져서 상대에게 당하거나 또는 컨트롤을 잃어버려서 아웃이 되는 그런 것이 이제 그 톱스핀 로브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사하기 힘든 기술인데 스윙도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아주 높이 그러니까 위쪽으로 궤도가 커지는 그런 스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상대방한테 속여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스트로크의 형태의 그 백스윙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컨트롤 하는 그런 손목으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순간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그 전 단계까지는 거의 일반적인 그 스트로크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스윙의 궤도를 크게 올리면서 상대방 속이는 그런 기술이기도 하죠. 윤용 선수가 포핸드 쪽에서 뭐 하여튼 상대방을 넘긴 숫자가 엄청날 거예요.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속아서 넘어가고 또 스핀을 약간 걸어서 넘기기 때문에 넘겨간 공은 거의 다시 리턴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을 완전히 자기가 잡아서 상대방은 칠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공을 넘기는 그런 형태의 그 상대를 속이는 그런 기술이죠. 로브의 방향이 상대방이 설사 내 로브가 짧아져서 걸리더라도 그 강한 스매싱을 때리지 못하게 방향을 이렇게 몸의 백핸드하고 포핸드 머리 사이에 그쪽 방향으로 로빙을 많이 해서 설사 걸리더라도 백핸드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내가 몰린 상태에서는 공격적인 로빙을 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자기가 공을 강하게 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위치, 좋은 환경에 있을 때 그럴 때 이런 로빙을 해야지 상대방이 속고 또 자기도 컨트롤할 수 있지 지금 치기 급급한데 그것을 로빙, 톱스핀 같은 그런 고도의 기술을 구사하면은 거의 10개 중에 하나 정도 들어갈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짧아지거나 컨트롤을 잃어버려서 오히려 실점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죠. 네, 슬라이스의 로브는 뭐 사실 누구나 많이 하는 로브의 그
방법인데요. 라켓면을 열어서 위로 올려쳐야 되는, 그렇게 해서 공의 언더스핀은 걸긴 걸지만 공을 높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라켓면을 연다는 것이 좀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공을 높이 위로 올려쳐야 되는, 로빙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밸런스에서 할 기회가 별로 없죠. 그래서 사실은 맞는 순간에 그 임팩트 때 손목의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간에 손목을 가지고 자기가, 그렇다고 손목을 많이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손목을 견고한 손목을 가지고 마지막에 힘을 주어서 그 적절한 그런 어떤 높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컨트롤 해야 되는데, 이건 역시 많은 연습과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고요. 특히 동호인들에 있어서 로빙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상대방에게 로빙을 하겠다는, 몸으로나 어떤 그런 액션으로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로빙을 할 상황이라도 가능하면 스트로크를 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페인팅을 하는 그런 요령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슬라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스라는 사실 용어 자체는 최근 테니스 그 뭐 이제 뭐 TV나 이런 데서 잘 안 쓰죠. 해설할 때도 슬라이스 쓰면 이제 뭐 욕 먹습니다, 요즘은. 네, 언더스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야말로 이제 그 공을 깎아치는 거죠. 우리말로 깎아치는 건데, 깎아치는 그런 방법상의 어떤 그런 슬라이스 개념이 아니고, 소위 스윙의 궤도 자체가 이거는 반대로, 탑스핀과 반대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치는 스윙 궤도가, 그렇게 침으로 해가지고 공이 깎이는 것을 이제 소위 언더스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스윙 요령은 눈으로 보기에는 라켓 면이 이렇게 열려서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라켓 면이 맞을 때도 이거는 거의 네트보다 낮은 공이 아닌다면은 거의 대부분 다 지면과 수직 상태로 맞게 됩니다. 임팩트 때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없어서 그렇지, 눈으로 볼 때는 다 이렇게 백스윙 때 열린 상태로 있다가 나오면서 이렇게 맞기 때문에 다 열려서 맞는, 그러니까 눈으로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정면을 맞습니다. 그 대신 스윙이 어찌됐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동작을 보시면 대체로 이런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공이 오면은 이렇게 움직여서 라켓이 들렸다가 나가면서 이렇게 라켓을 밑으로 내려쳐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인 스윙의 그 궤도가 굉장히 상당히 높이, 항상 높이 있습니다. 백스윙이. 그렇지만 이제 아마추어들은 높은 데서 이렇게 눌러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다 슬라이스를 수비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좀 낮은 공을 치게 되는데, 이럴 때는 마찬가지로 낮지만 자세를 낮추고, 굉장히 중요한 거는 스탠스를 언제든지 크로스 스탠스 잘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발에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안정된 자세를 취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스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백핸드 슬라이스는 위에서 아래로 스윙하면서 먼저 공의 정면을 맞추고 아래면 쪽으로 미끄러지듯이 마무리하게 된다. 컨티넨탈 그립을 주고 손목을 몸쪽으로 약간 틀어 손 등으로 공을 맞춘다는 기분이 들어야 손목이 고정되며 좀 더 강한 파워와 스피드를 얻을 수 있다. 이때 어깨 너머로 공을 보는 자세가 되며 옆으로 선 상태에서 모든 스윙을 마칠 수 있어야 만족할 만한 슬라이스를 구사할 수 있다. 테이크백 시 라켓의 목 부분을 왼손으로 잡고 뒤로 당겨 자연스럽게 상태를 회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라켓 면은 약간 위를 향하게 하고 상대방에게 라켓의 타구면을 보이며 당겨 올려준다. 팔과 라켓은 높이 들어올리고 겨드랑이를 몸에 붙여 당겨주도록 한다. 스윙 시에는 상체의 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팔의 스윙으로 볼을 친다는 느낌보다는 상체가 평행으로 이동하여 볼에 가까이 간다는 느낌으로 임팩트해야 한다. 몸이 회전하지 않도록 하고 프레임 아랫부분을 볼을 보내고자 하는 목표 지점을 향해 나가도록 스윙해야 한다. 슬라이스 회전은 볼의 밑을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테이크백에서 완전하게 슬라이스 면을 만든 후
클랫을 칠 때처럼 몸을 열지 않고 앞으로 밀어내듯이 치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주원홍 감독님과 윤용일 코치님과 함께요. 테니스의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와,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감독님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어떠셨어요? 글쎄요. 뭐,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제 설명에 이해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테니스는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운동이고, 이제 매력도 있고, 사실 그 스포츠로서는 최고의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배우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리고 또 재미를 느끼기까지 좀 인내력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배우실 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참고 배우시면 굉장히 테니스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좋은 운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와, 우리 감독님께서 너무 멋진 말씀해 주셨는데요. 와, 오늘 코치님 땀 빨리 빨리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오늘? 예, 뭐, 감독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테니스는 네. 굉장히 큰 인내력이 필요하거든요. 제 주위에서도 뭐, 주위에 한 3개월 하다가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고비만 넘긴다면, 어떤 그 테니스의 큰 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참고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력은 결코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테니스를 하시면서 몸과 마음 모두 다 건강해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테니스 한번 도전해보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